지금 네. 한번 찍어 놔. 그래서 하늘의 우주를 만드는 자궁이 북두칠성이고 지구별나라의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자궁을 만다라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빛의 자궁 속으로 지금 다시 들어왔다.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? 새로운 물건이 될 수 있다. 그 일을 제가 여기에서 하고 있고 해피 만다라 이름으로 전 세계 80억 인구를 새롭게 재구성, 재편집. 지금 나라가 경제나 환경이나 돈이나 우리 물질이나 모든 게 지금 그게 다르지만 문제가 많잖아요. 근데 누구 하나, 내 자식 하나, 내 친구 하나, 심지어는 내 자신도 어떻게 잘 바꾸지 못해, 그죠? 그런데 모든 강물이 그냥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? 자기도 모르게 짜지는 것처럼 이 부처님 빛의 자궁에 그냥 들어오면 새 물건이 되었다. 오늘 여러분들 새 남자, 새 여자가 되었다. 그런데 그 모든 걸 만드는 그 공장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밑에도 보면 빵 뭐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우주의 레시피가 있는데 그걸 하는 데가 북두칠성이고 그 레시피가 뭐냐면 자 주기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열두 띠예요. 그런데 참 묘하게 제가 여기 다이아몬드 우주의 중심인 대한민국이 깨달음의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공장이다. 그래서 다이아몬드 미술관을 열었는데 초대 작가로 첫 번 모신 분이 정현우 작가님입니다. 굉장히 남자분이신데 느낌에 뭔가 아주 섬세하신 그런 어떤 음향이 조화된 그런 거 제가 느꼈거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쥐띠 손 들어보기. 소띠, 범띠, 토끼띠, 용띠, 뱀띠, 말띠, 양띠, 원숭이띠, 닭띠, 개띠, 돼지띠. 그것이 북두칠성 월화 순목금토일 우리가 그 칠성 칠요일이라 그래요. 근데 불교에서는 이 약사일의 일곱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우주불이죠. 그 부처님이 지금 여기 보면 어깨에 별을 달으셨잖아요. 지구별나라는 오성까지 가죠. 근데 지구 은하수 은하계까지는 북두부진 아홉 별에서 우리 손 오황극이야. 5 플러스 5, 신무극, 은하수, 은하계까지 가는 데가 바로 이 자리이고,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는 말은 말하는 대로 성공, 성취하였다. 그리고 동네 이름이 원소리. 원소리는 뭐야? 원하는 소리, 마음의 원이 하늘에 닿는 자리가 바로 이 동네고, 우주의, 그죠? 했는데 뭔가 너무 심플하고 간단 명료하면서 이 안에 그 흰 라인이 지금 부처님 하얀색으로 했잖아요. 백색 비로자나 부처님이어서 우주의 빛을 모든 빛을 합하면 무슨 색이다?
백색광이야. 그래서 이야 희한하다. 이 양반이 그 뭔가를 그냥 이미 알고 있구나. 이 작가님이 하얀 그 백색광으로 이 80억 인구를 축복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, 요번 그림은 그동안에도 많은 전시를 하셨겠지만 오늘에서야 진짜 우리 정 작가님이 전 세계를 위해서 할 일이 진짜 생겼다. 그래서 동희 쌤은 사단법인 해피 만다라라는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청이 있습니다. 그런 일을 하는데 뭐지, 스님이 그냥 좀 많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만나고 법문을 해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뭐 전화번호 주세요 이런 걸 제가 잘 못해요. 근데 지금부터는 종교를 떠나서 사단법인 해피만다라,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깨달음의 나라다, 깨달음의 빛이다, 깨달음의 소리다,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해피만다라 회원이 되고 또 많은 그 위원들이 돼주시면 너무너무 우리 모여서 진짜 지금 뭐 여다 야다 음이다 양이다 할 것 없이 다 힘들, 뭔가 답을 찾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떤 그 계산으로도 안 되고 그 뭐 돈으로도 안 되고 그 모든 이야기로 안 되는데 사랑으로 핑크 부다 우리가 남북을 통일하고 동선을 화합하고 지구별나라 차원상승 생사 해탈 윤회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인연돼서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뭐지 이 지구별나라에서 이렇게 가까이 만났는데 좋은 일들 같이 하고 여기서 행사할 때 진짜 자기 집처럼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다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정 작가님, 정현우 작가님 고맙습니다. 아유. 자.